네, 안녕하십니까. 이선우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이번 주 상한가 갔던 기업들, 테마들 같이 보시면 우선 쌍용차 이슈가 있었어요. 쌍용차에서 상당히 뭐 돌풍이었죠. 쌍용차, 쌍자만 붙어도 같은 쌍자가 붙었던 쌍방울이 크게 급등했던 것처럼 지금은 뭐 쌍용차 관련된 기업들, 컨소시엄 참여했던 기업들이 엄청나게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이슈였고, 자, 그리고 이제 둘째는 이제 게임 출시를 하면서 그 기대감에 뭐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P2E가 다시 한번 얘기 나오면서 글로벌 서버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더 부각되는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P2E 관련돼서 이제 볼 때는 반드시 이제 글로벌 서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법적인 부분 규제가 바뀌기 전에는 상당히 힘들다고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글로벌적으로는 우리가 P2E가 법적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합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글로벌 서버가 있어야 되는 거고, 또한 가지 이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접속자 수가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접속자 수가 많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P2E에 대한 흥행이 될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노후 수도관 교체 관련해서 종목이 한번 움직였는데, 원래 이 수도관 관련주들이 조금 소외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많거든요. 이 소외되어 있다 보니까 좀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될수 있죠. 거기에서 이제 한번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한 번씩 탁탁 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이슈가 될수 있는 종목군들, 상한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테마군들을 한번 같이 보면, 우선 앞서 이제 수도관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한 번만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노후 수도관 관련해서 서울에 대한 도시계획 정비 계획이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1기 신도시 재건축과도 또 관련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1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도 뭐 분당 쪽이나 일산 쪽 자체가 워낙 오래됐던 건물들도 많고 아파트를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수도관 교체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수도관 교체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 대한 변화 가능성, 그리고 지금 이맘때쯤에 싱크홀 사건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시기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계절주에 대한 성격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땅거짐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수도관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더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수도관 관련주들도 물론 우리가 이런 악재가 터지길 바라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교체 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뭐 뉴보텍이나 금강철강, 화성글보, 동양철강, 한국주철강, 휴스틸, 하이스틸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상한가를 한번 갔던 기업은 이제 뉴보텍 같은 기업들이 한번 움직였고, 최근에 이제 금강철강이라든지 화성글보의 움직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국주철강 이런 기업들도 좀더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이제 용산 관련해서 용산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죠. 그런 기업들도 이슈가 되면서 움직임이 나왔었지만, 그보다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국방부를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청와대가 들어오기 앞서가지고 국방부를 이전했을 때 일단 신규 전술 장비가 다시 세팅이 다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사격하는 게 아니고 요즘에 이제 레이더망으로 진지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재정비,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따졌을 때 이런 방산주에 대한 재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 또 김일성에 대한 탄생일로 지금 또 북한에서는 상당한 행사를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벤트에 앞서 가지고 북한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또는 이제 도발들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지금 한층 높아졌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그리고 또 한미연합훈련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은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 조금 부각될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방산주라고 하면 대부분 다 조금은 실적이 안 나오거나 또는 상태가 안 좋거나 그런 기업들을 많이들 떠올리시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이런 방산주들이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과도 또 엮이면서 그런 실적을 동반한 우량주들에 대한 움직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또는 LG넥슨 같은 기업들은 최근 들어서도 실적을 동반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기업들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 우리가 국방부를 이전한다고 해서 이제 신규 전술 장비를 세팅을 다시 한다면 휴니드 같은 기업들이 직접적인 그런 일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기업에 대한 주가 변화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방산주라고 했을 때 움직임 나오는 것들이 이제 빅테크나 퍼스트테크, 그리고 이제 스페코 같은 기업들이 삼총사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까지도 테마적인 움직임 자체가 드러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현재 전쟁 상태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의 나라들이 이런 국방비에 대한 지출이 커지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이런 동남아 쪽에 무기 수출을 상당히 이루어내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도 나타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LG 넥스원도 지금 청군 같은 그런 미사일에 대한 부분 자체가 또 이슈가 되면서 실적이 또 좋아지는, 수출에 대한 물량이 늘어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방산주 한 번에 더 움직임이 강하게 또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산 관련주인데요. 우리가 러시아와 관련된 부분에서 피해를 받는 그런 쪽들에 대한 움직임이 한 번씩 다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가 원자재를 생산하는 생산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또는 알루미늄, 철강, 곡물, 요소, 그죠? 여기 또 수산까지. 우리가 이 명태가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동해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잡힌다고 얘기했지만, 요즘은 시베리아 저쪽까지 갔다가 오면서 사실 러시아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냥 대충 생각하더라도 이런 수산물에 대한 부분에서 가격이 오를 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은 연어를 이제 노르웨이산 연어를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노르웨이산 연어를 러시아 항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는데, 최근에 러시아 항로를 갈 수가 없다 보니까 항로를 변경해서 와야 돼요. 변경해서 오다 보니 운임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운임비가 상승하다 보니까 수산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에 사실 수산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예전에 후쿠시마 수산물 관련해서 이슈가 되었을 때 한번 들썩거림이 한 번씩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잠잠했던 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또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 뭐 사조그룹이나 또는 이제 동원그룹, 그리고 이제 CJ그룹, 크게 세 군데 정도 볼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로는 한성기업이나 신라 SG 또는 이제 신라교육 같은 기업들도 있을 수 있죠. 사조 대림, 사조 산업, 사조 오양, 뭐 이런 기업들이 하나에 대한 그룹주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동원수산이라든지 동원시스템즈, 이런 동원 관련된 회사들도 함께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동원수산 저쪽이 현재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사조시푸드, 뭐 CJ시푸드, 이런 쪽에 대한 움직임도, 순환매적인 차원에서에 대한 움직임도 좀더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져 있지 않겠나, 그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런 테마성 움직임들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방향성 못 잡는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이런 테마들도 각별히 챙겨보시면서 단기적인 흐름 자체도 함께 파악해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